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역국을 또 끓여 보겠습니다.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고 들깨가루를 넣고 또 맛있게 구수하게 또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은 한줌 정도 마른 거한줌 정도를 한 2, 30분 동안 불렸다가 물에다가 빠락빠락 깨끗하게 씻어서 체에다가 받쳐놨고요. 표고버섯은 생거로 해도 되고요. 뭐 표고버섯 아니면 느타리버섯도 좋고 송이버섯은 또더 맛있더라고요. 더 맛있어요. 이거는 표고버섯 말린 건데 제가 말려놓은 건데 금방 불더라고요. 이렇게 물에다 담궈놓으니까. 그래서 씻어서 이렇게 건져서 짜놨어요. 이렇게 꼭 짜놨는데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말린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고버섯 이렇게 한줌 정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들기름에다가 오늘은 들깨를 넣을 거니까 들기름에다가 달달 볶다가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냄비에다가 가스불을 켜고 불을 켜고 여기다가 저는 참기름에다가 잘 하는데 미역국을 오늘은 들깨를 사용하니까 들기름을 사용할게요. 들기름 한 2스푼 정도 큰 스푼으로 넣고 여기다가 마늘을 1스푼 정도 넣고 살짝 볶다가 네, 거품이 박짝박짝 오를 때 이걸 미역을 넣고 맞아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때는 여기다가 그냥 소고기만 추가하면 돼요. 들깨가루나 버섯 이런 거안 넣고 그냥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때는 여기다가 볶을 때 소고기만 넣으면 돼요. 오늘은 또 제가 버섯을 넣고 들깨가루를 넣고 구수하게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볶으면서 국간장을 1스푼만 넣어줄게요. 1스푼만 간좀 되라고. 육수는 따로 안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멸치액을 좀 넣을 건데 멸치액이 일단 들어가면 충분히 그 감칠맛 나고 맛있으니까 육수를 따로 안 내도 충분히 맛있더라고요. 뭐 육수 내서 하면 더뭐 짙은 맛은 있지만 너무 국물이 짙어서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볶아줬으면 물을 붓고 물을 이게 1.5리터인데 이렇게 부어가면서 양에 맞게 네, 1.5리터 다 넣어도 되네요. 건더기가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버섯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제 제가 간을 볼게요. 간을 할게요. 국간장 아까 볶을 때한 스푼 들어갔으니까 한 스푼만 더 넣고 국간장을 많이 넣으니까 색깔이 너무 시꺼매져서 저는 이렇게 소금하고 섞어서 쓸게요. 멸치액도 좋은데 참치액을 멸치액, 참치액 다 좋아요. 참치액을 2스푼 정도 넣을게요.
감칠맛을 더해줘요. 여기다가 아무래도 싱겁겠죠? 간을 보고 소금을 제가 추가 간을 할게요. 싱거워요. 이럴 때 이제 제가 맛소금을 넣을게요. 감칠맛 나게. 잘 안 나와요. 맛소금을 반 스푼 정도 넣고 표고버섯을 넣어주고 이렇게 거품 같은 거는 뜨면 또 걷어주고 불순물을 이렇게 걷어주면 깔끔하고 좋아요. 들깨가루가 싫다 싶은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면 돼요. 이렇게 맑게 깔끔하게 이렇게 버섯만 넣고 이것만으로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간을 다시 볼게요. 맑고 깊은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아주. 지금 벌써 맛있는데 이렇게 들깨 안 넣고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끓이면 깔끔하고 맛있고요. 들깨가루를 좀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을게요. 와, 지금 들깨가루 안 넣었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간을 비율을 아주 잘 맞춰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자꾸 간을 보게 되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 그냥 들깨가루 안 넣고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고요. 네, 들깨가루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저는 또 들깨 넣고 끓인다고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들깨를 넣어야 되겠죠? 이것만으로도 아주 깔끔한 게 되게 맛있네요. 들깨가루 좀 넣겠습니다. 이게 생버섯이 생 거보다가 이렇게 말렸던 걸 불리니까 더 보기도 좋고 더 쫄깃함이 있어요. 저는 늘 말려놓고 음식에 자주 넣거든요. 이거를 한 스푼 넣고 봐가면서 너무 또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 그냥 기호에 맞게 취향껏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두 스푼만 넣을까 봐요.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또 먹어볼게요. 더 고소한 맛이 있죠. 들깨가 들어가니까. 맛있다. 5분 후 끓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역국은 푹 끓일수록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오늘은 미역국을 또 맛있게 끓여보았어요. 버섯을 넣고 들깨를 넣고
고소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맛있게 또 끓여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